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 이 자존감이 너무 약해져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남들 앞에 뭔가를 발표하기도 어렵고 왠지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손수건에 이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향기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불안감이 좀 안정이 되고요.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까지도 사람들의 미세한 그 보이지 않는 보일까 말까 미세한 표정까지도 보여요. 제가 아로마테라피 하기 전에는요, 남들 앞에 서서 강의하려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요. 그냥 너무 떨려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 울렁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카메라도 잘 보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강의할 때 강의 전에 맞는 향기가 있어요. 자존감을 뿜뿜 발산시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울렁증을 없애는 향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보세요. 우리 뇌는요,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있어요. 그 뇌 부분이 바로 이마 부분이 여기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에서 불안한 감정들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되거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졸 호르몬이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앞이 막 깜깜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막 빠져가지고 후들거리고 자신감이 막 떨어져가지고 이 자존감이 너무 약해져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남들 앞에 뭔가를 발표하기도 어렵고 왠지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손수건에 이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향기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불안한 감정, 불안감이 좀 안정이 되고요.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까지도 사람들의 미세한 그 보이지 않는 보일까 말까 미세한 표정까지도 보여요. 선행농부 연구에서는 50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호바 오일만 가지고 마사지를 한 군과 또 자스민 에센셜 오일을 혼합한 마사지 군과 그리고 자스민 에센셜 오일을 램프를 발향해서 향기를 흡입한 군 세 부류로 나눠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램프를 발향해서 향기를 흡입한 군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라앉은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호바 오일만 가지고 마사지를 한 군은 효능이 오히려 더 떨어져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호바 오일에다가 자스민 에센셜 오일을 혼합해서 마사지한 군이 가장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자스민 에센셜 오일의 향기만 맡아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또는 이 호바 오일에 자스민 에센셜 오일을 혼합해서 마사지를 받았을 때 자스민 에센셜 혼합하지 않는 것보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감소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스민 에센셜 오일은요, 밤의 여왕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향수들 있죠. 우리가 좀 알아주는 유명한 고급 향수, 럭셔리 향수에는요, 대부분 이 자스민 오일이 들어가요.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군주들을 유혹할 때도 사용한 이 자스민 에센셜 오일이에요. 로마의 군주인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할 때도 이 향기를 피웠고요. 전쟁 중에 그 사랑하는 가족 들과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도 이 향기를 바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려면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자존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스민 향기를 통해서 자존감을 상승시키고 강한 정신력으로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자스민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스민 에센셜오일의 향기 궁금하시죠? 아, 전 자스민 에센셜오일 향기 너무 좋아해요. 한 방울만 넣고 향수를 만들면 그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또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30분 전부터 그 향수를 뿌려요. 향기가 정말 진하고요. 고급스러우면서 매혹적이에요. 이 향기를 맡아보신 분들은 이 매혹적인 향기를 계속적으로 좋아해요. 특히 향수나 디퓨저에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특히 누가 좋아하냐면 여성들도 좋아하는데 남성들이 더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향기예요. 남자분들은 강한 자존감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용감한 걸 좋아하잖아요. 이 남성분들이 이 향기를 맡았을 때 자존감이 상승되는 향기예요. 자스민 에센셜 오일에 함유된 자스모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코르티졸 분비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자존감을 만든다는 건 적절한 코르티졸 호르몬이 분비되어야만이 자존감이 만들어져서 남들 앞에 설 수도 있고,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아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될 수가 있어요. 물론 코르티졸 호르몬이 너무 많이 상승되면 그것도 문제이겠죠. 또 하나의 성분이 있어요. 자스민 에센셜 오일에는 인돌 성분이 있는데요. 인돌 성분은요, 똥 냄새가 나요. 이 냄새 때문에 이 자스민 에센셜 오일을 희석하지 않고 원액을 맡으면 발꼬락 냄새가 나거나 똥뿌린내가 나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막 욕해요. 그런 향을 쓰냐고.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게 극미량 사용하게 되면은 황홀한 향기로 바뀌어요. 사실 이 인돌 냄새는 사람의 체취거든요. 체취와 가장 많이 닮은 성분이 인돌 성분이에요. 자스민 향수를 만들 때 극미량 사용하게 되면 향수의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져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34가지 잠재식향 중에요. 31번째 향기가 자스민 에센셜 오일이에요. 자스민 에센셜 오일의 잠재식의 상태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 이 향을 좋아해요. 보통 시향지에 원액을 묻혀서 보통 한 5분, 10분 이후에 향기를 맡게 하는데요. 자존감이 강한 이분들은 자스민의 원액까지도 좋아해요. 참 신기하죠? 보통 분들은 욕하는데 이 자존감이 강하신 분들은, 특히 리더십이 있는 분들은 이 원액까지도 좋아해요. 예시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이에요. 생김새하고 상관이 없이 뭔지 모르는 끌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내부에 있는 자신의 잠재의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지 그 사람들의 모습에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 아우라는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발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성이나 사랑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유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성에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향수나 디퓨저로 사용할 경우에는 괜찮은데 향수를 만들어서 피부에 직접 뿌리는 것은 주의해 주셔야 돼요. 피부가 민감하니까요. 자스민은 솔벤트를 이용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혹시 솔벤트 알레르기가 있는 분 계시죠?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는데요. 향수나 디퓨저로 머리카락이나 옷에 뿌리는 것은 괜찮아요. 자스민 향수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향수병인데 10ml짜리 향수병이에요. 블링블링하죠? 여기에 향수 베이스 10ml 혼합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짜면은 나와요. 짜면 사각 턱까지 채우시면 되세요. 향수 베이스 10ml 여기 따로 써요. 찰랑찰랑 볼까요? 찰랑찰랑. 여기에 자스민 에센셜 오일 혼합할게요. 한 방울 떨어뜨릴 거예요. 한 방울 똑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닫고 흔들어 주세요. 50번. 50번 흔들어 주기만 하시면 되세요. 원액을 향기가 좀 맡기가 그런데요. 이렇게 혼합해서 향수로 쓰게 되면 향기가 너무 좋아요. 소리는 들리나요? 어우, 네, 좀 나아요. 근데 이가 숙성이 되면 향기가 더 좋고요. 내일 24시간 지나면 더 좋고 한 달이 지나면 더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적어도 2-3일 정도 지나서 사용해 보세요. 자스민의 고급스럽고 황홀한 향수가 돼요. 자, 자스민 향수 만들어 봤습니다.
이외에 아로마테라피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으시죠? 향말려 카페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로마테라피 협회에서 오프라인 강의나 또는 행사 등을 향말려 카페에 많이 공지하거든요. 특히 무료 특강 같은 경우도 향말려 카페에서 네이버 향말려 카페예요. 링크 고정 댓글에 올려드릴게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채미경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요 지금까지 했던 정말 정말 중요한 무료 특강들을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